가는데 많잖아요. 저 대굴령 옛길 같은데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가도 되는데, 근데도 귀찮다, 싫다, 그냥 이러잖아. 뭐 좀 같이 하자며 늘 귀찮다, 싫다 소리가 입에 밴 남편.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립니다. 남편과의 외출이 어김없이 숲으로 돌아간 그날 밤, 이 늦은 시각에 남편 누군가 열심히 통화를 하나 했더니 잠시 후에 걸었어요. 네, 나가서 올게요. 어디 가려고? 나도 밖에 나가도 뭐 아까 가자니까 어머니 그냥 썩은 호박 씹듯이 하더니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그런데? 거기 더해. 홀로 나가려고 그러나? 그만 나가도 올게. 나도 오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잔 하라고 나오라 했나 보구만. 그러니까 저리 나가네. 응? 아 그럴 땐 또 나가세요. 그 술이니까 술. 술이니까 또 나가네. 아내 말에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 술 약속에 바람처럼 사라지고 나니까 아내는 좀 서운한데요. 그 시각 남편 김진석 씨는 아내 이런 타는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즐거워 보이십니다. 성질은 가리시네.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나한테 잘못된 거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냥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성질을 이제 죽여야지. 이제는 나이가 60이 돼가면 그 성격 가지고는 뭐 어디가 써먹을 데도 없다니. 술 넘어간 한 잔 술에 오랜만에 기분 좀 내보는 남편. 얼큰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시간이 꽤 늦은 것 같아요. 아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슬그머니 옆에 와서 앉으시는데요. 한번. 이럴 땐 좀 세게 나와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자리를 뜨는 거죠. 이런 아내의 반응에 무척 당황한 듯한 남편 김진석 씨. 사실 아내의 상한 마음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속상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남전엽이 사상이 머리에 막히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좀 컸고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내가 너무 했구나 하는 걸 내가 느낀다고 내가 좀 끝들어 이러지 말고 이랬으면 좀 잘 돼서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지. 그러니 그 성질을 좀 있고 여자들한테 성질 좀 있다고 있긴 내가 아는데 내 인간은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같이 못 사는 그런 식이 되니까 막바로 그런 식이 돼 버리니까 참고 사신 거예요. 이 식구가 참고 살았겠지. 고집도 세고 한번 화를 내면 불같았던 성격 때문에 아내에게 속도 참 많이 썩였다는 남편. 미안한 마음이 가실지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오전 일찍부터 어딘가에 가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좋은 데 가시려나 봐요. 어디 가세요? 네, 어디 좀 나가 떠오르려고. 어머니 아저씨. 이봐. 우리 갈 거니까 빨리 나 옷 입히고 빨리. 어디 가려고? 아니 갈 데 있어. 어디? 아 있어 있으면 좀 아무데. 나한테 없이 뭐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지. 아이 다 나온 다 내가. 뭐 옷을 뭐 어떻게 입으라고? 아 옷 입히라고. 아 옷을? 어. 참네 옷. 어디 가려고? 아 그래 나 갈 데 있다고. 아이고 나도 아니면 뭐 아닌 밤에 꿈도 깨라든 대기업끼리 정말. 아니 꿈도 아니고. 웬일이여? 응? 아 니나 할아버지 뭐 누망 났냐? 뭔 일이냐? 어? 참네 온. 살다 또 이런 일도 다 있네. 별일 다 보겠다. 그럼요. 세상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기쁜 일도 만나게 되는 법이죠. 한 번도 먼저 어딜 가자고 한 적이 없었던 남편. 어디 가시는 건가요? 좋지. 뭐 하여튼 어디를 가든 간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겨울에 정취도 느낄 겸 기차 여행에 나선 겁니다. 얼마 만에 여행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요. 네. 기차 타니 괜찮아? 좋아? 네. 좋아? 뭐 새로운 기차 이래 앞에도 보고. 35년 만이다. 35년 만. 좋아. 하타는 어디 간다는 게 좋은 거야. 나는 자주 와. 좋아. 아, 파도 많이 친다. 멋있다, 그치?